네, 자, 서밋인데요. 자, 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거리 테스트. 밑에서 이제 속도하고, 아까 설명했던 거 이제 해보세요. 자, 처음에 어떻게 해요? 약을 풀고, 네, 그 다음에 다리를 밑으로 내려놓고. 자, 당겨보세요. 부드럽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막 힘을 하고 싶다. 그러면은, 올려놓고, 그 다음에 앞으로 힘이 좋고, 그 다음에 양쪽 다음에는 양쪽 다 당기고. 자, 기본적으로 했습니다. 거리 테스트 할 테니까요. 여기 멀리 한번 보내보세요. 이쪽으로 보낼까요? 자, 조종 살살 한번 해보세요. 살살 당기면서 저 멀리 가보세요. 직진 안 나오죠, 선생님? 아까 요거 직진 안 나오면은 그렇죠. 요거를 움직여서 나오게 해보세요. 더 저 멀리 가보세요. 과연 틀타 조종기는 거리가 과연 몇인가? 이 정도면 7, 80m? 저 약간 그래도 오른쪽으로 휘는 것 같은데요? 그럼 이걸 약간 돌릴게요. 지금 어때요? 아, 저 멀리 가고 있어요. 너무, 아니, 더 보내보세요. 이거 보고 보내셔도 돼요. 보이나요? 네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한 8, 90m? 거의, 예. 그쵸. 저 끝에가 135m거든요? 예. 제가 저걸 재봤어요. 제가 세종시 납품하면서 줄자로 진짜 재봤어요. 줄자로. 저기가 135m예요. 저 끝에가 135m. 저 끝에 135m거든요? 오나 이제? 더 보내봐요? 아니요. 그 다음은 이제 도로예요. 예, 오시면 되겠습니다. 130m 넘게 가는 거죠? 그러면 130m면은 제가 앞으로 뒤로 130m면 이 사방 팔방이 다 140m면은 엄청나게 멀리 나가는 거죠. 거리가. 자, 올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근데 약간 직진이 안 나오는데? 네. 이거 약간 이거 틀게 제가 약간 오케이 됐어. 예, 됐습니다. 됐죠? 약간 더 오케이 됐습니다. 자, 여기다 FPV라고 이제 촬영하면서 안경 쓰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놈까지 끼고 오면 정말 재밌죠. 오케이. 자, 또 여러분들 또 이런 주행 또 많이 하셔가지고, 또 흙 같은 데는 아니지만, 이 살짝 내가 실전 같은 이거 낙엽 박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죠?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는 느리게 하면 어떻게 하죠? 느리게 하시면 위로 올리시고, 그 다음에, 이거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, 언덕 올라갈 때만 쓰세요. 언덕 올라갈 때만. 이렇게 하면 속도 굉장히 느릴 거고, 힘은 좋아질 거예요. 그쵸? 힘도 느리죠? 그쵸? 낙엽 박는 소리. 이거 올라갈 거예요? 못 올라가는 이게? 뒤로 후진! 너무 셌어요. 살살 해보세요, 살살. 그렇죠. 이 낙엽 받는 소리. 야, 이런 소리 왜 좋죠? 낙엽 받는 소리가? 자, 낙엽 받는 소리, 빗소리, 뭐, 이게 자연적인. 저는 저 RC카를 좋아하지만 이 자연 받는 소리, 자연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잠잘 때도 이게 뭐냐, 빗소리 같은 거 듣고 자면요, 좋더라고요. 유튜브에다가요, 빗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나와요. 빗소리. 잠잘 때 한번 써보세요. 네네. 잘 안 먹는 건가? 후진할 때는요, 브레이크, 그 다음에 후진이에요. 그러니까는 갔다가 브레이크, 그 다음에 후진이에요. 그러니까 후진이 안 먹는 게 아니라 두 번 하셔야 됩니다. 그렇구나. 예. 살살, 앉아서, 네. 살살 하시면 얘가 바뀌고 움직이는 리바운드를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네. 이렇게 해놓고, 네. 이렇게 해놔도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? 그쵸. 그러니까 속도만 지배하고요. 언덕을 갈 때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로 네. 또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. 그렇죠. 언덕 올라가는 건 여기 대각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밑에다 놓은 상태에서 네. 이 락은 걸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? 그러면은 기어에 안 좋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기아가 턱턱턱 걸려버리죠. 그래서 기아는 풀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언덕 만날 때만 기아를 당기세요. 그렇죠. 이게 앞에다가 딱 가면 멋있어요. 서밋입니다, 서밋. 낙엽 소리.